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장을 출발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지난주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주간 지수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도 4% 가까이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조정을 받았던 것을 단숨에 회복하고 다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6주 만에 코스피가 결국에는 상승, 주간 기준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 전환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쉬어가면서 한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올라갈 것인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작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자, 이번 주에 반등,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걸 V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근데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 후반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방향성은 주 후반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초에는 어느 정도 좀 관망의 시각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시장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워낙 강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또 금리도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국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는 여전히 일단 주초반에는 섹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는데, 그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와 함께 좀 더 확산되는 모습들이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주 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IT 반도체 쪽에서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섹터의 구분을 본다고 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마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들어올 거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라는 쪽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의 섹터 반도체, IT 쪽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한 점 쪽에서 일단 이와 같은 흐름들 쪽에 매크로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이어가되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 그러면 또 이제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또 이슈가 또 한가득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벤트를 보게 되면 먼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연준의 9월 달에 금리에 대한 변화의 어떤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한국의 금통위가 열려지게 되고 있고요. 금통위는 역시나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있겠는데, 하지만 요즘 빠르게 움직이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들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후반에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수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아마 중요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은 당연히 연준 의장과 또 일본 쪽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초에는 섹터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해소하면서 주 후반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그다음 박수범 대표는 어떤 이슈 세 가지를 오늘 픽하셨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아주 좋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차별화는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안에서도 중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대형주 액티브 자금 쪽이 중형주보다 1.5배 정도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중형주, 지금 대형주로 지금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보게 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LS 일렉트릭, 이번에 MSCI 편입되었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HD 현대미포,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주에서 중형주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한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해외 레버리지 ETF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디렉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한국인들이 무려 33%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디렉티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TF 24%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주가 2배에 따르는 그래니 세어스,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18%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보면 뭐 해외 ETF 쪽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 뭐 서학개미라고 표현을 하죠. 뭐 서학개미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수익률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해리스가 직접적인 약가이나 협상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약가이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IRA에 따른 약가 협상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와 지금 현재 약가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50%에서 60%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오히려 CMO 쪽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질이 좋고 생산에 있어서의 이제 발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단가도 좀 낮으면서도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한국에서의 CMO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미국의 정치적인 대선 관련된 공약 내용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과연 오늘 시장이 V자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겠고, 대형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박수범 대표의 코멘트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는데요.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메랭크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8월 19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공포를 떨쳐내고 지난주 올 들어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풍이 국내 증시까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주 2700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을 했었죠. 오늘 역시나 6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2700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0.15%가량 상승하면서 787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정말 시세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도 역시나 0.2%가량 오르면서 8만 400원대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지난주 20만 원선 목전에 둔 채 종가를 마감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20만 원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 걸음 쉬어갔던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역시나 0.7%, 지난주 금요일로 5%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도 그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완성차 기업들은 흐름 괜찮습니다. 기아 역시나 0.7%가량의 오름세, 지주사들은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차 캐즘 우려 속에 전기차의 수출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에코프로 그룹주들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은 하락, HLB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엔캠이 두 자릿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4%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으로 지금 혼조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한 걸음 쉬어가고요. 반도체 소부장인 리노공업도 1%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봐야 할 이벤트들이 많고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이어지는 미국 쪽에서의 이벤트와 지표들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더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 확률 굉장히 낮아졌다. 너무 우려가 컸다라는 심리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 하는 이번 주의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장 초반 출발 상황은 그닥 동시호가 상황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27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0.06% 소폭 하락하면서 269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8만 원에 안착했는데 오늘 좀 하락하면서 0.75% 하락한 79,6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 돌파를 도전합니다. 오늘 약보합권 수준 199,4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수준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동시호가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5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2695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입니다. 강보합권 출발 786선에서 지금 시작을 알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출발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많이 오른 영향일까요?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0.25%가량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 속에 지속적으로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수출, 전기차를 중심으로 좀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부담감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완성차 기업들 0%에서 0.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들 오늘도 괜찮습니다. 삼성생명이 1.5%, 하나금융지주가 1.1%가량 상승하면서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의 순위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역시나 1%에 가까운 오름세, 메리츠금융 지수 오늘 긍정적인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앞서 이슈 레이더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던 종목이죠. 오늘 1.6%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도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1.2% 상승 출발, 네이버도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방산 관련 기업도 괜찮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로 출발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1위부터 4위권까지는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엔캠이 전기차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죠.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도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톡스 그리고 필러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오늘 휴젤 3.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면서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LC팜이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엔터조도 오늘 흐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엔터가 오늘 0.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출발을 한 가운데 리노공업이 2% 이상 빠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요, 보험 업종입니다. 보험과 금융 그리고 증권이 1위에서 5위권 내 무려 세 종목이 있고요. 통신도 0.2%, 그룹지주사도 0.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저 PBR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선 업종 오늘도 좋습니다. 1.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보험과 함께 업종별 순위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수기계 0.1%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좀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명확한 상승과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양시장이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세가 깊어지면서 7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7%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역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올랐던 것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흐름은 계속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코스피,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낙폭이 코스닥 쪽에 약간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9원대, 1350원대를 이탈했습니다. 1349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지는 못하네. 어쨌든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수대간 2700선이 중요 저항권이, 중기적인 저항권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 있게 돌파는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 쪽으로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약간 500억 대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특히 전환이 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일본의 변화, 특히 엔화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강세로 갔던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의 부담, 그게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일본보다 저희가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주고 다시 반등의 흐름을 좀 더 탈기를 기원을 하면서 섹터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단 금융주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강합니다. 특히 은행 쪽과 증권 그리고 또 보험 쪽까지 빠르게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이제 9월 달 들어가게 되면 KLX 지수가 밸류업과 관련된 쪽들 나오고 ETF 설정될 가능성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무게가 실리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절반 정도는 올라가지만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밀립니다. 그중에 전기전자 조금 더 속도를 냈다고 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기계 음식료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은
오히려 시장보다 좀 묵직한 모습대로 가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아마 전기전자 쪽이 힘을 내기 시작해야 지수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 어김없이 주가가 또 반응을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도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대형주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형주 쪽을 계속해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 쪽 특히나 이제 영국이라든가 독일이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을 많이 좀 사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 부분에서 영국이 압도적으로 조단위의 매수 물량이 최근에 뭐 들어왔었던 부분들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약 4,500억 정도의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랬듯이 유럽 쪽에서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반도체 아니면 이제 뭐 2차전지라든가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쪽이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뭐 하루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거 하루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좋은 고점도 충분히 이번 달 안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좀 주가가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 좀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스페인 쪽 포르투갈 쪽이었죠. 포르투갈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쪽 자동차 쪽에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200대가 넘게 좀 전소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때문이었는지 지금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고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 이제 고체로 만들어진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좀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렇듯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는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심리상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한다면 국내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죠. 과거에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 더 강하게 좀 빠르게 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유가 과거에 도요타에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연구원들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시던 분들을 직원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았던 회사가 바로 삼성 SDI였고요. 그러면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집중해 옛날부터 좀 집중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에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도요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 상용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발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LG엔솔이랑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개발한 지도 꽤 오래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황화리튬을 통해서 이제 고체 전해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계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뭐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양시장이 약보합권까지 다시 좀 올라오면서 빠르게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은 뭐 워낙 추세는 좋았지만 오늘도 게임주 같은 업종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랩지노믹스, 웰크론 그리고 셀리드 같이 역시 아까 앞서서 확인했던 코로나와 그리고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이 더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종목,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3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엠폭스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엠폭스가 스웨덴에서 발병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죠. 아프리카 외에서 첫 감염 환자 소식이 전해졌고요. 파키스탄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관련 기업들을 향한 매기세 테마성 움직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6주 만에 약 22배가량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그리고 진단키트 섹터에 대한 검색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나 관련 섹터들에 대한 검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고체를 향해서도 검색 빈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와 함께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화재 열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한농화성과 같은 전고체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새롭게 입성한 종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종목이고요.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우선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5%가량 초과하면서 형성이 됐고 현재 구간 공모가 대비 58%가량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규 상승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는 코로나19와 엠폭스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정바이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캐스피온도 23%가량의 오름세, 진메트릭스도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전고체 관련 기업들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19%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플로어 같은 경우 당뇨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어플로어 역시나 2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전염병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기세가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파비셀 같은 경우에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오늘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입성한 뒤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 낙폭이 더 깊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SG가 5%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던 테마성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시현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시장 속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개장 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은 여전히 지수는 광보합권과 약보합권 수준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조선이나 뭐 보험, 금융주들이 그나마 오늘 선방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좀 명암이 엇갈리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2% 넘게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1.5%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진건설 로봇 같은데요. 일단 상장은 오늘 처음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회사 같고요.
이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는 콘크리트를 갖다 위쪽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대표적인 자동차의 특장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북미에서도 2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 중에서 어떤 신규 주택 300만 호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들은 영향권들이 그대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K 이터닉스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무상증자 효과입니다. 오늘 무상증자로 인해서 17,460원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탄력을 봤는데 오히려 무상증자에 대한 또 외매 부담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방전지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 최근 들어서 약 한 3일 동안 내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워낙 실적 대비해서 잊혀졌던 종목이다라는 평가고요. 하이브리드 쪽에서 들어오는 특히 산업용 차량용 축전지 관련된 쪽에서 성과와 실적 흐름들이 빠르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어느 정도 딛고 다시 고가로 진입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방전지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 함께 알아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5%는 좀 올라와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9% 올라와 있는데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좀 금융주들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내놨고요. 뭐 메리츠 금융지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주 반환 정책을 그 어떤 금융회사들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이익에 있어서 50% 정도는 계속해서 환원 정책을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부분 때문인지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뭐 듀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 근데 크게 의미는 없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에 뭐 현금화하기보다는 거의 만기까지는 다 가져간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주가 상승에 하면 이유가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아무튼 그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KB금융도 마찬가지고 금융주가 움직여준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탄탄하고 튼튼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뭐 물론 뭐 기간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깊은 조정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깊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건 뭐 저는 코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금융주가 움직여준다는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요령을 피우지 말고 정도만 걸어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보험, 금융지주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융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함께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장 마감까지 이어가 볼까요?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시장이 지난주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V자로 쭉쭉 올라가겠지라고 마음 놓고 대응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한번 터진 만큼 변동성이 죽었다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도 해가시는 시장 대응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마 주 초반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어떤 중소형 종목들이나 아니면 섹터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벌써 2%대 하락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견디는 섹터, 강한 섹터들을 좀 보시다가 주 후반에 나오는 시장의 흐름들에 맞춰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어쨌든 저희가 동태를 살피다가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트럼프 엔진이 어떤 이야기 나올지 보고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뭐 아침부터 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분위기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게 마이너스 2% 정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조정을 받는 거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좀 지난주에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저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매수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